아무튼 좌석 벨트는 생명 벨트라는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봤고요. 친구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시츄에이션에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것인지 아니면 뭘 알아들어야 되는 건지를 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션 공개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미션 공개. 미션 1. 좌석 벨트 매. 미션 2. 다시 말하게 만들.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맞춰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Put on your seatbelt. Nah, I'll be fine. Just drive. Don't make me say it again. I'm sorry. I'll do that right away.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뭐라 그럴까 그런 것들은 기내 방송문이나 이런 데서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Okay, so put on your seatbelt 라고 했는데 정답 You got it, right? So she 그대로 두세요. 아, 너무 좋네요. Safety. Yes. Safe는 형용사로 안전한 그리고 safety는 안전이라는 명사. 그래서 belt랑 섞어서 safety belt. 맞아요. 내가 매는 행동을 하든 이미 매진 상태이든 다 매다, 매고 있다,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네. 영어에서는 두 개가 완전 분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처음 접하는 컨셉트가 아니에요. 사무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네. 옷을 입을 때 put on과 wear 차이 혹시 기억나세요? 옷을 입을 때 예를 들어. 네. What is it? 차이가 뭐죠? 요 wear는 다 입은 상태예요. 어허. 네. 입고 있는 이거 완성된 모습을 wear라고 하고 움직이지 않아도 예. 네. put on은 입고 있는 중 동작 자체를 포커스한 거예요. 맞습니다. There you go. 안경을 벗고 해서 이렇게 쓰려고 하면 안경이 보이잖아요. 그럼 안경 닦을 때 어떻게 해가지고 안경 닦잖아요. 이래서 닦아요. 아하. 그러면 쓰는 동작이고 썼잖아요. 쓰면 어딘지 안 보이잖아. Where? 어디 있어? Where? 내 안경 어디 있어? 찾을 때 Where? 알다니까 이렇게 벗어서 어딨냐? 써놓고 어딨냐? A genius. 그렇게 부끄러워하세요. 나중에 지금은 이래도 집에 가면서 헷갈릴 때 생각나면은 아 우리 상훈 씨가 아니 뭐 정확하게 또 외우해줬네 고마워요 땡큐 강조다 네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 모자 써 지금 딱 긴 거예요 네 이 모자 써라고 어떻게 해요 put on this cap 그죠 put on this cap or hat 이런 식으로 동작 강조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상훈 씨한테 전화를 했는데 상훈 씨가 막 이렇게 막 끙끙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그랬을 때 상훈 씨 진행형으로 내가 물어본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했더니 나 스키니 진스 입고 있어. 아우 힘들어 힘들어. 이러면서 한참 입고 있는 거예요. I am putting on skinny jeans. 진스 그렇죠. I'm putting on skinny jeans. There you go. 지금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입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죠. 입는 중이잖아요.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잘 안 들어가니까. 입지 마가 뭘까요? 입지 마. Don't forget. 자, 갑니다. 너 좌석 벨트 매는 거 입지 마. 너 좌석 벨트 매는 거 입지 마. Don't forget. Put your seatbelt. 왜요? 저 화나셨나요? 아니,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려고 죄송합니다. 자, don't forget에서 조금 아쉬웠어요. Don't forget 뭐 하는 것 할 때 동사 앞에 to를 붙여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너의 seatbelt를 매는 거를 잊지 마. Don't forget to put your seatbelt. Put on your seatbelt. 그렇죠. Don't forget to put on your seatbelt.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한테 너 오늘 소풍 가잖아. 뭐 버스를 타게 되면 Don't forget to put on your seatbelt.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거를 왜 시켜봤냐면 이 put on이랑 이 패턴 있죠. Forget to do something. 네. 이것을 섞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팅을 해본 거예요. 이게 약간 그 원투투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Right, that's right. So, forget to do something 하는 거 뭐 하는 걸 잊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연습을 많이 하면 이게 사라질 이유가 없어요. 보여주세요. Yeah. 드라이브? Drive. Drive. 보셨죠? 지금 입모양이 모아지면서 자동으로 D. 네, 형용사입니다. Yes, there you go. So, I will be 형용사. 그러면 난 형용사인 상태일 거야.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So, will be 형용사. Right. 있다라고 하는 거, right? 형용사랑 같이 쓸 수 있는데 뭐에 도움 받아야 돼요? be 동사요. Mm-hmm.
Nah, I'll be fine. Just drive. Nah, I'll be fine. Just drive. 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우 씨, 다시 한번 연기부터 할게요. Don't make me say it again. Again. 나 이거 다시 말 안 한다. 빨리 해, 지금. 이런 느낌. Don't make me say it again. 정답? Again. Again 이라고 하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나 배워봐, 배워봐. 나를 웃게 만들지 마죠. 어떻게 해요? Don't make me funny. Don't make me smile. Don't make me smile 좀 약해요. 미소 짓다니까. 하하하. Don't make me laughing. Laugh. Don't make laugh. 원형. Don't. 예. 마지막 거는 참. 동사. 동사 원형인 겁니다. 여기서요. 알겠습니다. I'm sorry. I'll do that right away. 맞는 것 같은데요, 느낌? 망설임 없이 라는 뜻이에요. 이거 나중에 약간 좀 수준이 올라가면 immediately 라든가 straight away 라든가 right away. I'm sorry. Put on your seatbelt. Nah, I'll be fine. Just drive. Don't make me say it again. I'm sorry. I'll do that right away. Seatbelt. Nah, I'll be fine. Just drive. Don't make me say it again. I'm sorry. I'll do that right away.